빈공책으로 시작. 제2막 실행. 그거 무슨 limits demonstrations, the entertainment here there alone, the echo, un pueblo de nada. 실행 시작. 카메라가 에쿠스 주유소. 에쿠스? 카메라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괜찮을 거야. 그래픽 마음에 들어요. 트럭 아니면 캐. 캐. 밀짚 모자를 쓰고 있는 늙은 개한 마리. 모자도 개도 매우 지쳐 보인다. 왜 개가 왜 밀짚 모자를 쓰고 있나요? 트럭. 운송 트럭의 엔진 소리가 중요히 들린다. 트럭 옆에는 리셋 앤티크, 가구, 유리, 진품이라고 적혀 있다. 오케이. 그거 이해했습니다. 아, 오케이. 이쪽으로 가. 아, 여기 누가 앉아 있네. 중업원. 얘기하기 전에 한번 봅시다. 조셉이 주유구사에 퀸앤 알락 의자에 앉아 있다. 그의 머리색은 하얗고 안경의 색깔은 어둡다. 조셉, 이런. 그 자사고 나는 소리 들었소? 트럭 한가득 병 깨지는 소리 말이야.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맥주병? 위스키? 병이었던 것 같은데. 트럭의 타이어가 터졌는지 고속도로 위에 술과 술병들은 쏟아버렸지 마요.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억만장이겠군. 여기 와서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퓨즈가 나가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으니 말이야. 퓨즈? 퓨즈가 뭐야? 퓨즈? 영화 말인가? 퓨즈? 퓨즈가 나가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으니 말이야. 전 자를 잘 몰라서 퓨즈가 뭔지 몰라요. 방금 깨지는 소리요? 그개 이름은 무엇이요? 건웨이. 제 이름은 건웨이인 것 같아요. 이개 이름은 호머. 이개 이름은 블루. 그냥 개입니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아유. 아니, 그냥 호머. 저 늙은 개 호머처럼 보여요. 개의 발자국 소리가 무겁군. 나이가 좀든 개인가? 그렇다면 이런저런 사연은 많겠군. 이보게. 여기 호머 위한 육포가 있네. 육포? 네가 직접 만들었지?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걔는 좋아할 걸세. 육은 살이죠. 육은 먹을 거인 것 같아요. 육포? 시간이 꽤 지나나 보군. 오, 이렇게 빨리 못 읽었는데. 햇빛이 내목 뒤에서 내리쬐는군. 아마도 이제 곧 해가 질것 같군. 저녁 내내 도그우드가 5번지를 찾아 운전했어요. 도그우드 무슨 길 이름인 것 같아요. 도그우드 가로 배달을 가야 하지만 여기서 저녁 노을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아, 뭐 말할까?
아니, 그냥 여기 좀 있자. 아, 좋은 생각이요. 잠시 멈춰서 한숨 돌릴 후 다시 떠나시오. 계속 운전만 하다 보면 눈도 피로하고 멍 때리게 되지 않소. 뭐 당신이 나보다 더잘 알겠지만 말이요. 도그우드가는 어디 있나요? 여기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시를 좋아하시나요? 시를? 아, 시 읽은 거. 뭐 시를 좋아하시나요? 그냥 하루 종일 TV 소리를 듣는다오. 예전에는 컴퓨터로 시도 많이 적었지만 요즘은 그렇게 못한다오. 요즘은 가는 기가 먹었는지. 가는 기가? 요즘엔 가는 기가 먹었는지? 귀가 멀어졌다는 뜻인가요? 가는 기가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보시오. 당신과 호머는 밤새 여섯, 다섯 번 고속도로를 헤맬 뻔했소. 도그우드가는 어디에 있더라? 어디 보자. 그곳은 가려면 지혜로 가야 한다오. 흠느닝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커뮤니티 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후보는 밤새 여섯, 다섯 번? 아니면 숫자를 이상하게 선 헤맬 뻔했어. 헤매다. 헤맬 뻔했어. 토그우드가는 어디 있더라? 어디 보자. 그곳으로 가려면 지에로로 가야 한다. 지에로로. 지로로. 제로? 제로는 찾기 어려운 길이지만 내 컴퓨터에서 한번 찾아보시오. 먼저 저쪽 지하실로 내려가서 회로 차단기부터 껐다 켜시오. 나도 다시 전기가 들어오면 좋겠어. 이곳은 너무 조용하니 말이오. 오케이, 컴퓨터가 망쳤어요? 회로 차단기부터 껐다 켜시오. 회로 차단기 뭐예요? 그건 알고 싶어요. 회로 차단기. 회로 서큐트 브레이커. 아, 회로 차단기. 두꺼비 집 말은 것 같은데요. 두꺼비 집? 두꺼비 집? 두꺼비 집? 회로 차단기, 서큐트 브레이커. 지하실 문은 저 사무실 뒤쪽에 있어. 도와줘서 고맙소, 친구. 아, 그리고 여기 이 램프를 들고 가시오. 그곳을 매우 어렵소. 램프 말고 램프. 누전 차단기를 한국에서 부른 말이오. 아, 두꺼비 집, 회로 차단기입니까? 뭐, 우리는 지가 이해하는 대로, 커비 나이프 스위치. 커버 나이프 스위치, 아. 오케이, 뭐, 뭐가 고장 난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수리해야 된것 같아요. 종합원. 램프 있어요. 그 램프를 어떻게, 버튼 누르면, 파일 필드 노트? 오케이. 이미 얘기했는데. 그냥 사무실로 들어가 보시오. 그럼 거기 계단이 하나 보일 것이요. 회로 차단기는 지하실 아래 오른쪽 어딘가에 있을 것이요. 알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정말 꿈 없어. 알았어. 계단 어디인지 한번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아, 지하실. 가자. 네. 아닌데 그냥 들어가. 아, 그냥 버튼을 눌러야 돼요. 아이고. 애들이 있는데? 사람들 한번. 에밀리. 에밀리, 벤, 그리고 밥이 낡은 테이블 뒤로 조바시 간이 의자에 앉아 있다. 종이와 이상한 모양의 주사위. 그리고 고속도로 지도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 HC님, 안녕하세요. 잠깐만. 에밀리, 벤, 그리고 밥이 낡은 테이블. 밥이 낡은 테이블? 음식 낡은 테이블? 뒤로 접어식 칸이 의자에 앉아 있다. 아니, 밥이는 이름이에요. 에밀리 펜 그리고 팝 법. 아, 낡은 테이블 뒤로 접이식 칸이 의자에 앉아 있다. 종이의 이상한 모양의 주사위 그리고 고속도로 지도가 테이블에 위에 올려져 있다. 그럼 그 친구들이랑 한번 names Bob 맞아요. 왜 밥이 낡은 테이블인가? 오케이, 한번 얘기합시다. 건웨이가 목소리를 가다듬는다. 혹시 여기 아래에서 회로 차단기 보셨나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누가 있는지 몰랐어요. 뭐 일단 이거는 좀, 네. 밥에게 혹시 무슨 소리 들었어? 에밀리 밥에게 혹시 무슨 소리 들었어? 뭐라고? 아니, 미안. 규칙들을 다시 읽고 있느라? 저를 무시하고 있나요? 벤 밥에게 자꾸 하다 보면 점점 쉬워져. 봐봐, 너가 타서들을 던졌다고 했지? 그럼 이젠 이 말을 지도 위에 아무 곳으로 움직이면 돼? 아, 게임? 무슨 게임 하고 있나? 테이블탑 게임? 네, 보드게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밥, 벤에게. 이제 너 차례지? 그치? 벤 밥에게. 아마도. 실무 면세 주사위는 어디로 갔지? 실무 맞죠? 실무 면세. 아, 20-sided 주사위. 어디로 갔어? 안 보이는데 어디 떨어뜨렸나? 아, 떨어뜨렸니? 어디 갔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주사위는 어두운 곳에 있으면 빛나거든. 그거 무슨 이상한 주사위인 것 같은데. 왜 저를 무시하고 있나? 콘위가 목소리를 가다듬지만 그들은 아무런 반응 없다. 무엇을 잃어 버리셨나요? 내 생각은 왼쪽으로 떨어뜨릴 것 같은데 안 보이네. 아무튼 난 찾아보기 싫어. 거긴 너무 어둡거든. 둘중한명 내려가서 찾아봐. 나는 그냥 계속 규칙을 좀 보고 있을게. 이상하네. TRPG에서 자주 쓰는 면이 긴 주사위네요. 네, 그럼 무슨 워해머? 아니, 워해머 말고? 워해머 40K. 워해머 아닌데, 워해머? 그런 건가 봐요? 오케이, 근데 뭐, 저 애들을 왜 저랑 얘기를 안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 내려, 아이고. 여기 표지판 있습니다. 표지판. 워해머 40K는 미니어처 게임인 걸로 하는데. 네, 저도 그거 알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주사위도 필요하죠. 아닌가요? 제 친구들은 워해머 40K 많이 하는데 전안 해봤어요.
내 그런 게 보드게임이 너무 빠져서 주인공은 쳐다보 한 번에 먼지가 쌓이고 녹이 쓴 사인이 벽에 걸려 있다. 하, 녹이 쓴 사인. 그거 녹이 무슨 뜻인지 한번 알고 싶어요. Rust? 아. 녹이 쓴? 제 발음이 들려요? 녹이 쓴 사인이. 사인이. 아, 게임이 오타가 있어요? 아이고. 어이없어. 규칙은 이러하다. 첫 번째, 가솔린 옆에서 가솔린 옆에서 화염 금지 말이 돼요. 구내에서 맥주나 음주 금지. 구내에서 정전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안정을 취한 뒤 숫자 5부터 1까지 거꾸로 세기. 잠깐만. 정전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안정을 취한 뒤 숫자 5부터 1까지 거꾸로 세기. 정전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안정을 취한 뒤 숫자 그건 취할 때? 취하는지 취하지 않은지 확인하려고 그거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전 발생시 무슨 등은 무슨 그냥 네 번째 지하실에서 보낸 시간을 1시간에 3분으로 엄격히 제한. 오케이. 오케이. 지하실에서 보낸 시간 1시간에 3분으로 엄격히 제한. 왜 그럴까? 그냥 한번 정전 아 블랙아웃 지금 말해 정전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안정을 취한 뒤 숫자 1부터 거꾸로 세기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표지판 오케이, 계속 왼쪽으로 가면 안 되네요. 다시 징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코니가 팔을 콩콩거려 보지만 그런 아무런 반응이 없다. 만약에 제가 그 회로 차단기만 누를 수 있다면 다시 불이 들어올 거야. 무슨 게임인가요? 벤 이밀리에게 아까 너가 말한 위기 대응 규칙이 맞는 것 같아. 위기 대응 규칙이 맞는 것 같아. 여기 뒤에 그 규칙에 관한 표가 따로 있어. 오케이? 팝, 나는 그 규칙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재미도 없고 엉뚱하고 그냥 방해만 돼. 응? 에밀리 팝에게 팝, 법, 그래도 한번 해보자. 곤위가 목소리를 가다듬지만 그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어서 저분이 다시 들어봐야 배달을 갈수 있는데. 에밀리 번에게 나는 아직도 네가 어떻게 이긴 건지 모르겠어. 벤, 큰 소리로 읽는다. 각자 한 번씩 스무 면체 주사위를 던지시오. 그리고 무럭 씨 정신적 불안정과 주소와의 상관관계표를 참조하시오. 아이고. 결과에 따라 작자의 말을 지도 위 해당하는 장소를 옮기시오.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군. 네, 저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데. 넌 절대 이길 수 없을 거야. 상자에도 적혀 있잖아. 피극이라고. 오케이, 근데 여기는 무슨 잘못 나 아닌데 오케이 이미 읽었는데 잘못 눌렀어
네, 여기 내려가면 안 돼. 근데 그 친구들이랑도 얘기할 수 없고, 한번 다시 나갑시다. 조셉, 그냥 사무실에 들어가시오. 그럼 거기 계단이 하나 보일 것이오. 회로 차단기는 지하실 아래 오른쪽 어딘가에 오른쪽. 어떤 사람들은 지하실에서 무슨 게임을 하고 있어요. 지하실? 에이, 아닐 것이요. 아마 그 전등이 당신을 노리는 것 같군. 오케이. 이상하네. 한번 저 사람들을 아마 지나갈 수 있을까? 못하는데? 아, 네, 근데 여기 표지판 있어요. 근데 계속 왼쪽으로 가면 안 돼요. 여기도 계속 왼쪽이. 아닌데? 팔짱을 낀다. 나를 지나가게 해줄 의사가 전혀 없는 거죠? 나를 지나가게 해줄 의사가 전혀 없는 거죠? 아, 의사 지금은 닥터 뜻이 아닌가? 의사는 의도인가? 나를 지나게 해줄 의사가 전혀 없는 거죠? 게임 한 조작이 없어졌다고 했나요? 아무튼 우리가 이 게임을 시작하려면 그 스미먼치 주사위가 필요해. 맞아. 그래야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만약에 너가 이를 던지면 배수로 빠지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나 구를 그리고 12를 던지면 새로운 걱정거리를 하나 적은 다음 다시 한번 주사 위를 던질 수 있어. 마지막으로 5가 나온다면 여기 지도 위에서 너가 원하는 곳 아무 데나 갈수 있어. 혹시 저 애들 혹시 저한테 말하고 있어? 아닌 것 같은데. 무엇을 하고자 한 생각? 아, 오케이. 계속 안 되나? 아, 밥 가서 그 주사위를 가져와. 거긴 너무 어두워. 오히려 잘된건 거지? 그 주사위는 어두운 곳에서 빛이 난다니까. 잠깐만. 아하하하. 권위가 바닥에서 빛나고 있는 스무면체 주사위를 주워서 잔잔히 살펴본다. 숫자가 5가 위로 향하고 있다. 조그만한 플라스틱 조각일 뿐인데 꽤나 안정적이고 안락한 무기이다. 5. 물건은 주머니에 넣는다. 오케이. 융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 애들이 어디로 가는데? 테이블. 아, 게임 소리인 줄 알았어. 여기 내가 갑자기. 아, 이웃 사람들이 다시 무슨 집 소리 하고 있어요. 접이식 간이 의자가 낡은 테이블 뒤로 정리되어 있다. 의자에는 아무도 앉아 있지 않다. 테이블 위로 깨끗하다.
건위는 쓰면 면체 주사위를 테이블을 위에 둔다. 건위는 쓰면 면체 주사위를 주머니에 넣고 자를 떠난다. 여전히 아 물을 안 없는데 차단기로 갑시다. 오케이. 혹시 여기 계속 내려갈 수 있을까? 편안. 란츠크네히트? 란츠크네히트님은 혹시 토거할 수 있을까요? 란츠크네히트, 토글말이어서 나가자. 아니요, 오케이. 아, 이거 봐. 빛이 떴어. 그냥 문명할 때 나오던 유닛 이름 중에 이게 있어서 이걸로 했어. 아. 한번 다시 조셉이랑 얘기합시다. 그 우리 개가 모자 쓰고 있어. 조셉, 이제 불이 들어봤군. 불빛에서도 어떤 소리가 난다네. 어떤 소리가 난다네? 건웨, 괜찮으시다면 이제 저는 약도를 가지고 제로로 떠나야 할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천천히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지하실에서 무슨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없어요. 전 이거 말하면 아마 좀 약간 미친 사람처럼 보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으시다면 이제 저는 약도 무슨 뜻인가? 약은 도, 약도 무슨 환자? 약도 지도. 지도 왜 지도랑 약도는 차이가 뭐예요? 왜 단어가 두개 있어요? 이 게임 이름은 Kentucky Route Zero. 혹시 Kentucky Route Zero입니다. 간략하게 줄여 중요한 것만 대충 그린 도면이나 지도. 아, 간략하게 줄여서 중요한 것만 대강 그린 도면서 지도, 약도. 아, 간략한 지도. 한국어 공부하시려고 플레이하시는 건가요? 뭐전이 게임에 관심이 있어서 이 게임 하고 있어요. 근데 맞아요, 저는 이 게임으로 한국어를 연습하고 있어요. 그냥 새로운 단어를 많이 나오니까 그 단어를 사전에서 찾고 나중에 그냥 배울 거예요. 오케이. 괜찮으시다면 이제 전 약도를 가지고 제로로 떠나야 할것 같아요. 그나저나 컴퓨터는 저 사무실 안에 있어? 마퀘즈를 찾으시오. 그녀는 여기 길을 잘 안다오. 그녀가 제로로 가는 길을 알려줄 것이오. 비밀번호는 이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군. 항상 버릇처럼 외웠었는데. 아, 외우다. 오케이, 외웠었는데. 마퀘스. 한국어의 한자에서 온 말이 많아서 한자를 알아야 이해가 된 경우도 있어요. 아까 의사처럼. 맞아요. 전 한국어를 공부할 때 한자 수업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뭐 여전히 공부할 것이 많아요. 조금 길기는 한데 마치 단편 시처럼 말이요. 마치 단편 시처럼 말이요. 짧은 시 안에는 많은 의미들을 함축되어 있지. 당신이 알아낼 수 있을 것이요. 사실 한자는 지금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전 그럼 네 컴퓨터 사용해 봅시다.